조비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누구인지 몇 명인지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비공개를 요청을 했고 저희도 그 비공개로 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누구를 만났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좀 밝히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전공의 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은 SNS에 조비홍 장관을 만난 적이 없다고 썼습니다.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전공의, 의대 교수들 간의 입장이 워낙 커 빠른 시일 내에 대화의 장이 마련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2천 명 증원 규모를 지금 당장 결정하지 말고 1년 뒤에 정하자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의사협회에도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외부 기관에서 특히 해외 기관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릴 때 제대로 이게 평가를 받아볼 의향의 의협도 있고 정부도 있다면 마지막으로 이거를 제안합니다. 1년이 걸린다. 2012년에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1년 후에 의사 수에 대해 그냥 저기 정합시다. 그러면서 국민대표와 전공의, 의협, 교수 등이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했습니다.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에겐 정부와 의협이 대화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는 시점에 전원 복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